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차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함께 준비한 행사로 모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주요한 수단인 기업형 벤처캐피탈, 즉 CVC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CVC 투자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CVC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투자자, 그리고 학계와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CVC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아쉽게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서면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께서는 국내 산업자본이 벤처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혜와 고견이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CVC는 기업의 자본과 역량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수 있고 사업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CVC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께서는 벤처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CVC 투자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적, 상호 보완적 생태계 육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세분 의원님 환영사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김도연 이사장님도 아쉽게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환영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제가 대신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CVC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동시에 모기업의 사업 영역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는 경제 혁신의 첨병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환영사를 다 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에 이어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의견을 듣는 종합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규승 현대자동차 제로원 팀장님께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내 CVC 역할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제로원 담당하고 있는 노규승입니다. 준비 요청받은 게 이제 저희 CVC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CVC 내지는 VC 생태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어떤 생태계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좀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마무리로 의견 드리고 끝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뭐 현대자동차 관련된 OI 활동들, 그 CVC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최대한 빠르게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다 전문가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는 이제 뭐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던가, 그다음에 AAM이라고 부르는 그 비행체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어떤 신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CVC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뭐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기업들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들마다 좀더 집중하고 있는 스테이지가 있고 집중하고 있는 전략들이 좀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 투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마켓 센싱을 하기 위한 투자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역량이 있는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들이 주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터 스테이지로 갈수록 실질적인 이제 비즈데 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투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들도 아마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는 펀드 기반으로 보통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레이터 스테이지에 있는 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본계정 기업의 어떤 밸런스 기반으로 투자들을 하는 것들이 아주 좀 일반적이다라고 봐주시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벤처 투자나 조직은 200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내 벤처 제도 같은 경우 2000년부터 운영을 한 어떤 굉장히 좀 오래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0개 좀 넘는 스타트업들 투자를 했고 그 중에 한 100개 정도는 해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100개 정도는 이제 국내 투자.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제로원에서 투자한 것들이 한 80개를 좀 넘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규모로 따지면 한 1조 3천억 정도 규모로 저희가 이런 CBC 투자들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재밌는 포인트들은 저희가 이제 널처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저희가 보는 컴퍼니 빌딩 쪽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영역에서 굉장히 좋으신 탤런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을 초기에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류의 일단 프로젝트들이 저희가 30개 넘게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게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실제로 저희가 스타트업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합니다.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POC, 프로브 오브 컨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의 기술들, 피저빌리티를 점검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100개 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저희도 1년에 한 저희 팀에서만 한 20개, 30개 정도의 어떤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뭐 M&A라든가 조인트 벤처 같은 것들도 10개 넘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희는 어찌됐건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오피스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가 제로원이 어떤 플랫폼 형태로 이 모든 해외에 있는 오피스들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는 11년도에 처음 오피스를 열었고 18년도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먼저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베를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외 다섯 군데에 그 크레드리라고 부르는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해외 브랜치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제로원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팀 안에 한 3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펀드 기반으로 투자하는 인력도 일부 있지만 저희 다른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저희가 하는 인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까지 저희가 후원 육성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제로원 자체는 창의인재 플랫폼.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계신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을 저희가 소싱을 하고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사업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트 작품 같은 것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후원하는 형태의 어떤 플랫폼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조금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는 차별화된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로원의 어떤 이제 미션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갖고 있는 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밸류 체인이 워낙 큽니다. 저희가 IT 회사랑은 좀 다르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 있는 협력사들도 같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뭐 OEM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제 실제로 차량을 막 그 판매하는 어떤 이제 끝단에 있지만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서플라이어들이 있고요. 그 서플라이어 외에도 저희가 되게 다양한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 저희가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이 네 개의 축들이 저희는 다 연결이 돼야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어떤 밸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밸류 체인 안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펀드도 조금 다르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아마 일반적인 대부분의 이제 CBC 펀드들은 이제 모기업에서 보통 이제 출자를 받아가지고 GP로 운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GP인 동시에 여러 LP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LP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만도라든가 동희 이런 저희 서플라이어 단에 있는 다른 이제 기업들도 저희가 LP로 좀 참여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같은 이제 외부 FI 투자자들도 저희 LP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제 경험상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육성한 다음에 협력사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시키고 중견 기업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게 또 펀드에 출자를 하지 않으시면 좀 본격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오피노베이션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저희 일단 펀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LP들을 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사벤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뭐 수십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가져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내 벤처 중에 이제 오토엔하고 아이탑스라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용품들 저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튜닝 마켓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저희 사내 벤처로 분사를 하셨고 작년 초에 이제 그 상장도 하셔가지고 회사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탑스 케이스도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기술 자체는 이제 보행자 충돌 방지 안전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티브 후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이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후드를 이렇게 위로 튕겨주면 그 부딪힌 보행자의 머리에 대한 그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로는 사실 굉장히 크게 사업화해가지고 프로핏을 많이 내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동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뭐 대표적인 이제 협력사인데 동의 같은 경우에 뭐가 부족하냐면 기술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이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긴 어렵고 자체적으로 R&D를 하기 어려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동의가 아이탑스를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레버뉴라던가 프로핏을 만들고 계시고 또 이 회사 자체를 또 상장시키려고 동의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이탑스 케이스가 또 굉장히 좋은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 벤처 육성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아마 작년에 뉴스는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포르투닷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이제 뭐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뭐 초기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사실 여기는 이제 뭐 SK나 LG나 뭐 CJ 같은 다른 대기업들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한 케이스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인수를 했죠. 이런 포르투닷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반도체 쪽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보스 반도체라는 것도 이제 아직은 이제 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지만 저런 모델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사실은 이제 그 싱가포르에 저희가 이제 크레드 오피스를 만들고 나서 이제 개소식을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국내 그 생태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은 것 같은데 무슨 특징이 있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반대로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문의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거죠. 한국이라는 것도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몇 면을 보면 뭐 삼성, LG, 현대, SK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다 글로벌로 빠르게 성장을 한 것 같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남아라던가 뭐 프랑스라던가 이런 데 이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유니크하고 재밌어 보이는 그래서 어떤 측면의 특징이 있는지를 사실 이제 물어봤었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공적 자금 기반으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조성된 것 같아요. 사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어떤 이제 국내만의 특징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금은 뭐 한 최근 한 4년, 5년 사이에 이미 굉장히 많은 CBC들이 다 올라왔어요. CBC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런 CBC들이 왜 올라왔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한국의 특징은 결국에는 이제 인재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우수한 인력들이 국내에서 많이 이제 양성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기업을 갔다면 지금은 이제 대기업을 잘 가지 않죠. 오히려 뭐 스타트업을 가거나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커리어 트랙을 밟으면서 저희 CBC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탤런트 애큐이션에 대한 게 굉장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이제 그 기업 환경이 바뀌는 것 때문에 뭐 당연히 따라가는 기본적인 숙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탤런트 애퀴션 자체가 이제 M&A 기반으로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저희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애퀴하이어라는 프로젝트들을 몇 개를 진행을 했었지만 여전히 하여튼 국내 씬에서의 이 M&A는 뭐 문화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눈에 비친 한국의 시장은 굉장히 좋은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업들을 만들고 기술을 쌓는 굉장히 이제 기회의 땅인 건 맞는 거죠.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이제 발표하려고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만들었던 건데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이미 CBC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별도 법인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 있는 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외부 별빈도 있으면서 내부 조직까지 같이 컴피티션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각자의 어떤 미션과 비전들을 갖고 이런 조직들을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련의 좀 특징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CBC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오픈이노베이션 활동하는 그 기업 담당자들 모임을 저희가 좀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과거보다는 그 CBC도 FI 성격을 많이 도입하려고 한다. 과거보다는 실제로 어떤 펀드의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운영을 하는 게 대체적인 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리 스테이지로 또 더 많이 가려고 하세요.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제 뭐 미들 스테이지나 레이터 스테이지에서 좀 더 검증된 딜들을 많이 하려고 하셨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CBC 조직들이 다 얼리 스테이지로 계속 오는 그런 부분의 경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뭐 한 장으로 쓰긴 썼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좀 비교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긴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인구가 한 800만, 900만 정도 되고 그중에 이제 뭐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정말 그 종교 활동만 하시는 분들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그 경제 인구는 한 절반 정도라고 해요. 절반 정도가 경제 인구인데 그 절반 정도 되는 경제 인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만 해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M&A 딜들이 뭐 한 22개 정도 뭐 제가 그냥 온라인에서 찾아본 건데 그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애퀴지션 딜들이 어떤 파티들끼리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죠. GME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퀄컴이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IBM이나 델 같은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애퀴지션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굉장히 없는 케이스죠. 예전에 이제 뭐 수아랩이 인수됐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큰 바이럴이 있었을 정도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사실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은 내지는 좀 노출이 덜 된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스라엘 시장이랑 저희 시장은 무슨 차이가 있나? 왜 이스라엘 애들은 잘 저런 성공적인 M&A를 가져가고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한국 스타트업은 왜 저런 기회들을 많이 찾지 못하고 있나? 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도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1990년대에 이런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부흥시킨 어떤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 그것도 20년 넘게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뭐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유대자본들. 유대자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 구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애매하게 마켓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뭐 애매하게 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마켓이 없죠. 국내 마켓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스타트업들이 맨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좀 이제 차이점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이런 M&A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최근에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오토톡스라는 데가 퀄컴에 인수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18년도에 진행했었던 투자 딜인데 그 회사가 사실 18년도에 투자한 이후에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전체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이런 M&A 딜로 엑시시 가능할 거라고 크게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딜이 진행된 거를 놓고 이제 제가 뭐 이스라엘 VC나 아니면 그 파운더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그 이스라엘 그 대표의 이야기는 자기는 모든 그 기업들 그러니까 어찌됐건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B2B 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대기업들에 자기가 계속 이제 까이지만 소위 얘기를 하든 어떤 제안들을 계속 던지면 계속 이제 너의 기술 부족해 라고 까이지만 자기는 계속 트라이했다 계속 트라이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회사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그 회사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는 순간 자기는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뒤에 숨은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컨텍스트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가보시면은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R&D 오피스가 다 있어요. 애플도 해외 그 R&D 오피스가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나게 큰 R&D 오피스가 있고요. 근데 걔네들이 맨 처음부터 그 오피스가 다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이후부터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한 거고 삼성이나 LG도 R&D 오피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R&D 오피스가 어떻게 생기냐면 M&A 과정을 통해서 생깁니다. M&A를 스타트업을 M&A를 해서 그걸 이제 현지 R&D 오피스로 만들고 그것들이 계속 이제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국내에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국내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런 좋은 CBC들이 저는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 이제 국내 중견 기업들 중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런 전 뭐 하드웨어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비즈니스 쪽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제조 역량을 가진 좋은 중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면 스타트업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시다가 이런 제조 역량 때문에 더 스케일업을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과 중견 기업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됐었을 때 훨씬 더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소속이긴 하지만 이런 해외에 있는 글로벌 CBC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R&D들이 더 한국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뭐 모빌리티 쪽에 좋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뭐 어프로치해서 같이 일을 하면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도 더 긴장을 하고 뭔가 이제 그런 M&A라든가 이런 기회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거다. 훨씬 더 이제 경쟁을 통한 어떤 좋은 형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잘 트리거링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국내에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견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저는 이제 CBC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전 유대자본이 해외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거를 반대로 이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크레드 오피스를 활용해서 현대자동차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저희가 이런 유대자본이 하는 어떤 성격을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좀 선순환처럼 돌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정된 어떤 정책 기반이라던가 그다음에 좀 그 전체적인 이 스타트업 신에 대한 성숙도는 많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노규승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신영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몇 달간 연구한 내용을 같이 공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개요, 제가 했던 연구 개요, 그 다음에 CBC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현황, 투자와 스타트업 간 M&A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례 분석, 마지막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했던 것은 대략 한 4월 정도였고요. 그때부터 쭉 봤는데요. 이 기존 국내 CVC 현황에 대한 연구들이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CVC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뒤에서 또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저희가 보통 언론이나 아니면 연구에서 CVC라고 얘기를 하면은 독립된 투자 회사만을 CVC로 좀 좁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 보면은 저희가 기업들이 본계정 투자를 하거나 아까 우리 현대자동차처럼 펀드를 조성해서 사내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내 부서 형태에는 좀 많이 간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한 부분, 네. 자료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해외 상용 DB를 사용을 해서 국내 현황을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빅스에 있는 내부 국내 모태 자조합 운영하는 그 펀드에서 투자 실적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 CVC들 보면 모태 자조합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기업 본계정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또 국내의 통계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런 재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M&A에 대한 영향 부분도 좀 미흡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 데이터를 사실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용한 것은 WEC의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16년부터 22년까지의 CVC 투자 및 M&A 거래 내역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CVC 목록을 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디파인한 그 CVC 목록들을 모두 전수 조사를 하면서 정체성, 전략 목적, 협업 체계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연구팀이 전략적 투자자이냐, 재무적 투자자이냐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헌 자료나 인터뷰를 통한 CVC 사례를 또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뭐 현대차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CVC를 좀 정의를 하자 하면은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비금융업 일반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금융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피탈이기 때문에 자본인데요. 그 자본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독립법인 CVC고요. 보시면은 모기업이 별도의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형태가 독립법인 CVC 형태고요. 이 자본, 그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금융 자본을 사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현대차 같은 경우가 보면은 사내에서 이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내부서 CVC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일부 펀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 기업들이 본계정 투자를 하는 것까지 저희는 여기에 사내부서 CVC로 포함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 형태는 펀드 출자 CVC인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 VC에 출자를 해서 LP로 참여하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CVC 구조는 CVC는 이제 모기업으로부터 투자 펀딩을 받아서 스타트업에 지분을 투자를 하는 거고 스타트업의 투자 수익을 CVC가 이제 모기업과 함께 나누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모기업의 전략 목표와 스타트업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CVC의 역할이고요. 이 둘 간의 CVC는 모기업 및 스타트업 모두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주체의 그러니까 모기업과 스타트업 모두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성공적인 CVC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CVC의 핵심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CVC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CVC 비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대략 전체 벤처 캐피탈의 한 45% 수준이 CVC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CVC의 특징은 건당 평균 투자 금액을 보면은 VC 전체 평균의 한 두 배 수준. 즉 CVC는 일반적인 VC보다 후기 투자를 많이 하는 형태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국내 CVC 비중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저희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한 자료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크롤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본부처에서 발표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30% 정도가 전체 VC에 투자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CVC 같은 경우는 주로 시리즈 A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리즈 D 이상에서는 전체 VC 투자에서 2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까? 시리즈 D 이상을 투자하는 VC 전체에서 23%가 CVC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앞서 봤던 미국과는 다르게 국내 CVC는 후기 투자보다는 좀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본부처에서 발표하는 19년도부터 22년까지 본부처 벤처 투자 동향입니다. 자료고요. 요 숫자를 가지고 앞서 이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총액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포괄 범위를 계산을 해보니 21년, 22년은 한 85% 정도 수준이 되고요. 이것을 보정을 하게 되면은 국내 CVC 투자 규모는 한 5조 원 이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데이터는 저희가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법인 CVC는 투자회사, 창투사, 신기사 형태로 혹은 뭐 기타 법인, 컨설팅업이나 기타 법인 형태로 독립적인 투자회사를 통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독립법인 CVC고요. 사내부서 CVC는 네이버, 현대차처럼 사내부서에서 펀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직접 본계정 투자를 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 4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집계된 금액인데 그것의 절반 이상이 사내부서 CVC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 투자 회사 형태로 투자되는 부분은 이 CVC 전체의 일부 절반에 미치지 않는 절반 정도 되는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형태인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22년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 생태 벤처 투자의 위축이 있었는데 사내부서 CV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기업 규모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견, 중소, 해외기업으로 나눴는데요.
보면은 대기업의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기업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중견 중소기업의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대기업 CVC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CVC 현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 저희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82개 2023년 5월에 발표한 82개를 대상으로 이 기업들의 CVC 투자 이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6년에서 22년 사이에 투자 이력을 살펴봤는데 CVC 투자 이력이 있는 경우가 52개 그룹으로 나타나서 전체 63%를 차지합니다. 이 52개 그룹 중에서 독립법인 CVC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창투사나 신기사 형태로 독립법인 CVC를 가지고 있는 게 58%, 30개 그룹이고요. 독립법인 CVC하고는 별도로 또 뭐 계열사들이 직접 공개적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또 사내부서가 어떤 투자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는 이 88%에 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대기업들이 독립법인 CVC가 없더라도 사내부서에서 사내부서 CVC 형태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기업 규모하고 CVC 유형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립법인 CVC보다는 사내부서 CVC, 즉 사내부서에서 펀드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중이 크고 계속해서 큰 폭으로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70%가 독립법인 CVC에 의해서 투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의 양에 따라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법인 CVC를 설립을 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펀드를 조성하기가 투자를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은 오히려 이런 독립법인 CVC 형태로 훨씬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2022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기업은 투자 금액이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은 가파르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법인 CVC와 사내부서 CVC를 좀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투사, 신기사, 기타법인 형태의 독립법인 CVC를 대기업과 중견 중소로 좀 나눠서 봤습니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 인가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42%, 중견 중소는 창투사 인가를 받은 게 65%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업은 신기사나 기타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나무 파트너스처럼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설립을 했지만 투자회사가 본계정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 중소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무적과 전략적 투자자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재무적 투자와 전략적 투자를 저희가 구분을 하려면 사실은 그 투자 한 건 한 건씩 나누어야 되지만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에 가까운가 전략적 투자자에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6개를 저희가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로 구분을 했고 그것을 이 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대기업이냐 중견 중소기업이냐를 또 나눠서 봤습니다. 보시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 활동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중견 중소기업이 출자한 투자회사들은 재무적 투자자인 경우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규모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독립법인 CVC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보다는 전략적 투자자에 의한 스타트업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약 한 75% 정도가 전략적 투자자에 의한 투자였고요.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대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스타트업 투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부서 CVC입니다. 사내부서 CVC는 GS 리테일이라든가 현대차, 네이버 같이 이제 직접 사내부서에서 펀드를 운영하거나 본계정 투자를 하는 경우를 뜻하고요.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두 건의 본계정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렇게 카운트된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차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고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업들도 좀 저희가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내부서 CVC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출자를 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투자회사를 차리거나 혹은 소속 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출자를 한
독립법인 투자회사를 운영하는가 요거를 저희가 저 확인을 했고요. 그런 운영하는 경우와 운영하지 않는 경우, 운영하는 경우를 저희가 보유기업이라고, 독립법인 CVC 보유기업이라고 봤고요. 미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독립된 투자회사가 자기 자신이 설립을 했거나 아니면 소속 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출자한 독립법인 CVC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면 대기업은 한 절반 넘게 이 사내부서 CVC 투자를 하는 대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계열사 혹은 자기 자신이 독립법인 CVC를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중견 중소는 그 비중이 11%로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기업과 중견 중소를 보면은 대기업의 사내부서 CVC가 가파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법인 CVC 보유와 미보유를 나눠서 보면은 보유한 기업의 비중보다는 독립법인 CVC 미보유한 기업들의 이 사내부서 CVC 투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독립법인 CVC를 보유한 기업들의 사내부서 CVC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이라고 한다면 롯데벤처스가 독립법인 CVC가 되는 것이고요. 롯데그룹 안에서 뭐 롯데호텔이든 롯데쇼핑이 직접 본계정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여기서 사내부서 CVC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독립법인, 그러니까 롯데벤처스 같은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비중이 더 컸는데 최근에는 투자회사와 하고는 별개로 계열사들이 또 본계정 투자에 나서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독립법인 CVC와 그러니까 계열사에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에서의 어떤 이 독립법인 CVC들이 계열사들의 이 사내부서 CVC 투자 활동을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행태를 좀 구분해서 봤습니다. 투자 단계별로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으로 나눠서 봤는데요. 독립법인 CVC와 사내부서 CVC를 보면은 사내부서 CVC가 시드 투자를 많이 하거나 금액적으로 보면은 시리즈 D 이상의 후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내부서 CVC는 아주 극초기를 하던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극초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우리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뭔가 바로 도움이 될 만한 후기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리즈 AB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무적 수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현대차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너처링, 그러니까는 초기 아주 극초기 기업을 그때 컴퍼니 빌딩을 하면서 투자하는 경우 혹은 완전히 빌드업이 돼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 다각화가 필요할 때 이 스타트업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사내부서 CVC에서는 더 많다. 많은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저희가 독립법인 CVC하고 사내부서 CVC하고 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비슷한 패턴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독립법인 CVC에서도 전략적 목적의 투자자들이라고 저희가 분류한 투자 회사들의 투자 단계를 보면 투자 비중을 보면은 시드, 그러니까 극초기와 시리즈 D 이상의 후기 투자가 재무적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 앞에서 저희가 이 독립법인 CVC는 재무적 목적의 투자자 비중이 훨씬 더 많았고 사내부서 CVC는 아무래도 전략적 성격의 투자를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같은 패턴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사내부서 CVC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출자하거나 혹은 소속 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출자한 독립법인 CVC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를 보면은 시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시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있는 경우는 시드 투자보다는 시리즈 D 이상의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독립법인 CVC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법인 CVC가 앞에서 이 마켓 센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 시장에 어떤 유망한 스타트업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사내부서 CVC 즉 계열사들은 본계정 투자를 통해서 시리즈 D 이상의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좀 더 큰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내부서 CVC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산업 일치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이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산업 일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 이종 산업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고요. 노란색과 주황색은 동종 업계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시드 단계에서는 52%가 이종 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동종 업계에 대한 투자가 시드 투자에서는 시드 단계에서는 더 많은데 시너지를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모습하고요. 시리즈 D 이상으로 갈수록 이종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독립법인, 이제 왼쪽으로 해서 보시면 독립법인 CVC를 보유한 경우와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보면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종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독립법인 CVC가 마켓 센싱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종 산업에 대한 투자가 사내부서 CVC는 이종 산업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적게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M&A와 CVC 투자와 스타트업 M&A 간의 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저희 스타트업 M&A 현황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M&A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로 공개된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스타트업 M&A를 다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화 된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살펴보면은 매년 이제 M&A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독립법인 CVC를 보유한 기업의 M&A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독립법인 CVC를 보유한 기업들의 M&A 거래 금액이 급격히 커지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독립법인 CVC 투자와 M&A 거래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들을 쭉 나래비를 해보고 그 산업 각 산업별로 CVC 투자 건수와 M&A 거래 건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니까 그 상관계수가 0.64로 굉장히 유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VC 투자가 많은 산업일수록 많은 산업일수록 M&A 거래가 활발해지더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나서서 한 것은 뭐냐면은 이 20년, 21년, 22년에 있었던 M&A 거래들을 바탕으로 놓고 이 M&A 거래 이전에 CVC 투자가 있었느냐, 즉 CVC 선투자 여부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M&A 한 323건의 M&A 각각을 다 저희가 살펴보면서 앞서서 이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인수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피인수 기업과 CVC 투자 간의 관계가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데요. 없던 전혀 관련이 무관한 것이 166건, 51%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련이 있는 경우가 4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의 CVC 투자와 스타트업 M&A 간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실물 옵션 기능, 마켓 센싱 기능, 투자 역량 강화 기능인데 실물 옵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수 기업이 M&A 전에 피인수 기업에 CVC 투자를 집행한 경우, 그러니까는 대기업 X가 스타트업 A를 인수를 했을 때 그 이전에 인수 전에 이 A라는 기업에 실제 지분 투자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실제 지분 투자를 했던 적이 있는 경우가 보시면은 전체 323건 중에 17건, 5%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마켓 센싱 기능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기업 X가 스타트업 A를 인수를 할 때 A가 속한 산업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 B에 투자를 해서 내가 A를 인수를 할 때 이 A가 속한 산업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CVC 투자를 했었던 경우, 그것이 31% 전체 323건 중에 100건, 31%에 해당하고요. 내가 이 A를 인수를 하기 전에 이 A가 속한 산업은 아니지만 다른 산업에 먼저 CVC 투자를 했던, 즉 이 투자라는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CVC 투자를 통해서 M&A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투자라는 활동에 좀 익숙해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비율이 323건 중에서 40건, 즉 12%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CVC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M&A 같은 다른 여러 투자 활동에 대한 투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나눠서 봤고요. 이거를 저희가
산업 일치도, 인수기업 규모, 독립법인 CVC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독립법인 CVC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M&A가 어떤 형태로든지 95%의 M&A가 실제 CVC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73%는 실제 인수기업이 어떤 특정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전에 그 스타트업이 속한 산업에 다른 스타트업에 최소한 투자를 했었다. 네, 그런 경우가 73%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인수 전에 내가 그 A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전에 그 기업에 소액 지분 투자를 선행했던 경우가 12%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연구된 연구자들이 발표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 비중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CVC 투자를 했다 그래서 전략적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성공적인 CVC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좀 또 검토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CVC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CEO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CVC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자원을 장기간 동안 투입해야 되고 다양한 기능 부서가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이 직접 이 CVC 투자 활동을 리드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공적인 CVC 운영을 위해서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현업 부서를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스타트업을 내부 구성원에게 자주 노출시키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를 이해시키고 조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CV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과 지원에 초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은 독점과 소유를 보다는 성장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스타트업 성장 지원 과정에서 현업과의 어떤 시너지를 위한 융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두고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일부 기업들은 민간 VC를 또 활용을 하는데요. 이 민간 VC를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CVC의 기능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 대기업과 스타트업, 이 기업 규모에서 오는 이 파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대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CVC 조직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재를 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CVC 전담 조직이 모기업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스타트업이 그런 점들을 의심을 하게 되면은 둘 간의 신뢰가 급속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저희 현대차라든가 네이버처럼 이미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뢰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수록 민간 VC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유형별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내 부서 CVC 같은 경우에는 현업과의 시너지 창출에 유리하지만 독립법인 CVC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속도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도 많은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본계정 투자 활동들을 좀 담당자들과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또 일부 기업들은 대표 이사가 바뀌면서 내부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담당 조직을 좀 변경시키는 역할을 변경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내 부서 CVC의 가장 큰 한계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현업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현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독립법인 CVC는 이제 외부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지속성과 속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현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업과 계속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CVC 현황 연구 결론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금원 측면에서 CVC가 전체 VC의 30% 이상을 차지를 한다. 하지만 국내 CVC는 시리즈 A 투자의 비중이 크고 시리즈 D 이상의 후기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 모기업 규모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최근 들어서 대기업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경기 침체에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은 사내부서 CVC 투자가 많고 중견 중소기업은 외부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독립법인 CVC 비중이 상당히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법인 C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은 창투사를 통한 투자가 많고요. 대기업은 신기사나 기타 법인 형태의 전략적 투자를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무적 목적 CVC는 시리즈 A, B에 주로 집중을 하고 전략적 목적 CVC는 급초기 또는 후기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부서 CVC 같은 경우에는 독립법인 CVC 보유기업과 미보유기업을 저희가 비교를 했었는데 보유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종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 다음에 독립법인 CVC 보유가 사내부서 CVC 보유한 기업일수록 사내부서 CVC 투자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둘 간의 역할 분담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M&A에 대한 영향도 CVC 투자가 M&A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 이제 동종업계 스타트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마켓 생성 목적의 CVC 선투자가 줄어듭니다.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탐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종산업에 투자할 때는 마켓 생성 목적의 CVC 선투자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CVC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 제언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꼭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CVC가 어쨌든 투자하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무적 목적의 독립법인 CVC를 좀 전략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활발해지도록 CVC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그다음에 초기 단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투자자에 비해서 상대적인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민간 VC 주도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후기 투자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기업의 전략적 목적 후기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VC나 독립법인 CVC가 스타트업과 시너지 창출 가능한 기업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독립법인 CVC나 민간 VC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후기 투자를 할 때는 실제 전략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공개적 투자를 좀 이끌어내는 방법, 그걸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CVC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연구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일반주주 CVC를 위한 규제 개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이 일반주주 CVC 규제가 대기업보다는 좀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는 중견기업을 좀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인 것 같다라는 부분과 특히 외부 자금 비중 40% 제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은 이 요구가 있었는데 이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진행하신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해 주신 강신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이 시작될 텐데요. 종합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잠시 장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좌장님, 토론자님, 발제자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 청중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좌장과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앞에 묵례를 잠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좌장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을 맡아주신 임태희 롯데벤처스 투자부문장님이십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김용건 블루포인트 부대표님이십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김선영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서성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과장님이십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인 이종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사무관님이십니다. 네, 그럼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 포맷은요, 제가 저희 7분의 토론자들께서 약 7분 안쪽으로 한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7분 안쪽으로 이 발제하신 내용하고 포함해서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두 분 발제자님께 간단히 저희 토론자 코멘트를 좀 들은 다음 그 다음에 저희 홀로와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롯데벤처스 임태희 투자부문장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롯데벤처스에서 투자부문을 맡고 있는 임태희입니다. 저한테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부탁 주신 부분이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CVC 투자의 역할과 모기업 비즈니스 연계를 통한 확장 효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롯데벤처스가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께서 그 내용에도 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독립계 COEC 같은 경우에 초기 기업과 조금 이제 후기 기업의 양분화돼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조사를 좀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2016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엘캠프라는 이름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11회차에서 한 160개 정도의 기업들을 지금 선발 육성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부산 기술을 지금 올해까지 5기까지 좀 모집을 했고 또 이제 미래식단이라는 이름 하에 좀 푸드텍 저희 아무래도 이제 식품에 대한 이제 사업 라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푸드텍과 관련된 이제 미래식단 이름으로 이제 3기까지 지금 저희가 육성 프로그램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엘캠프 기반 하에 조금 더 스핀오프 된 그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에 조금 더 이제 모회사나 계열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어떤 좀 지역 특화된 어떤 섹션 섹터 특화된 그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이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대로 조금 이제 극초기 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극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핀셋 투자보다는 조금 업종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에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산업, 유통이면 유통, 커머스면 커머스 그 내에서 어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당 그룹의 어떤 전략적인 장기적인 전략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포괄적인 조금 초기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초기 투자를 집행을 하다 보면 CVC 관점에서는 이 현업에서 요청하는 오픈 이노베이션들을 다양한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업에서 요청하는 부분과 스타트업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간극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 초기 기업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대기업한테 저희 같은 대기업한테 요청하는 부분은 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POC라든지 MVP라든지 좀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제공 받으면서 초기에 본인들의 사업을 검증하고 싶은 어떤 파트너로서의 어떤 이제 관계를 좀 이제 초기 기업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현업 이러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주관하는 현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장의 니즈, 본인들의 어떤 사업 전략, 단기적으로는 올해의 어떤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이 빈칸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좀 발굴해서 연결해주기를 또 투자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기 기업 투자와 어떤 현업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조금 간극이 존재하는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의 어떤 CVC,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CVC에 있어서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한 현업의 단기적인 어떤 전략과 사업의 어떤 빈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좀 발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뭐 시리즈로는 뭐 BC나 뭐 CD에 있는 후기 기업 투자에 자연스럽게 이제 좀 발굴을 하고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후기 투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 육성 프로그램 외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그 독립계 그 독립법인 CVC와 어떤 현업과의 어떤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역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중요성을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작년에 이제 하반기 4사분기부터 이제 그 벤처 투자 협의체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 멤버들은 저희 이제 그룹 내 어떤 이제 사업군의 CSO분들, 각 계열사의 CSO분들, 그 지주에 담당하시는 임원분들 이상으로 이제 모시고 분기별로 그 협의체 전에 저희가 이제 각 그 계열사의 그 CSO분들을 찾아뵙고 현안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현안을 조금 더 빠르게 좀 해결해 드리고 당장에 조금 좀 이제 단중기적인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 투자 제안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전국에는 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펀드 외에 좀 프로젝트 펀드 그러한 니즈가 있는 계열사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별로 저희가 프로젝트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 이후에는 바로 현업과 이제 협업이 가능한 그런 스타트업들을 지금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초기와 이제 중후기 이제 스타트업들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윤태희 본장님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이미 발표하셨고요. 노교수 팀장님 발표하셨고 롯데벤처스 이처럼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의 뭐 목표 그리고 현업과의 그 관계에서 그 간격을 막으기 위해서 초기와 후기 투자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계신지에서 또 다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그 블루포인트 김영훈 부대표님 블루포인트 관점에서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포인트 김용광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주 극초기 단 투자를 위주로 하는 엑셀러레이터고요. 현재 한 9년이 좀 넘은 것 같고 현재까지 누계로 300개 넘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대기업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GS 에너지, GS 리테일, 그리고 한솔 홀딩스, 그리고 LG전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전까지는 CVC 입장에서 바라보는 스타트업에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제 민간 영역에서 바라보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제 기존의 스타트업 씬에서 대기업을 바라보는 느낌은 조금은 이전의 이미지를 조금은 탈피 못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저희를 찾아오는 스타트업들이 이 기술 잘 개발해서 글로벌 대기업들 외국에 미국에 A사나 G사나 뭐 이런 데 얘기를 하지만 국내 S사나 뭐 H사나 이런 데 얘기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전까지 대기업과 뭐 얼마 전까지도 하청업체라고 표현했었죠. 관계가 이 투자를 매개로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물량을 이렇게 이제 배분해주는 형태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형성된 어떤 이런 버티컬한 상하 종속관계 이미지에서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약간은 횡적인 이제 동반자 역할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입장의 변화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대기업 분들 임원분들 만나보면 임원분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실행단에 있는 현업 부서가 오히려 스타트업과의 협업 관계에서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이제 관계 혈정이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 엑셀러레이터가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기여하는 거는 저는 제일 큰 거는 대기업에서 말씀하시는 언어와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말씀하시는 언어를 중간에서 서로 알아듣기 쉽게 통역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은 객관적인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VC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하신 오픈 이노베이션보다 저희 같은 민간 영역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주관해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씬에서는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행단 대기업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실행단 부서분들은 고민거리가 대개는 기획부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모집을 해서 이 스타트업들한테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현업부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현업부서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이 스타트업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상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민간 영역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옆에서 조금 지원해드리면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향적으로는 저희 같은 민간 영역의 엑셀러레이터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은 이제 하청 받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대기업과 대등하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오히려 대기업분들도 저희한테 많은 권한을 주십니다. 뭐 선발이나 이런 걸 당신들 눈밑에서 선발을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추천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되게 많이 지금 선순환적이고 아주 좀 좋은 방향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향후에 좀 제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시작을 하셨으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대기업 입장에서 적어도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기를 저는 처음부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업 부서에 계신 분들이 아주 근시적인 아웃풋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은 롱텀의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좀 바라봐 주시고 당장 급한 일 때문에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개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과 협업하시면서 조금은 라이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도구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CVC와 스타트업 사이에서 엑셀러레이터의 펑션에 대해서 아주 홍보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시면서인데요. 그러면서 그리고 현업 부서에 대해서 좀 근시안적 시각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는 이렇게 좋은 조언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학계에서 우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강윤 교수님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예, 오늘 주제가 CVC 투자 활성화입니다. 그럼 CVC 투자 활성화의 장벽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벽은 크게 제도적 장벽과 비제도적 장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쉬운 제도적 장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숫자 규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100% 완전자회사, 200% 부채 비율, 40% 외부 자금, 20% 해외 투자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감하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규제 샌드박스를 CVC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CVC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숫자 규제나 기존 규제를 해소해주는 거기에는 물론 국익에 사회적인 공익에 좀 부합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CVC 규제 샌드박스를 디자인했는데 CVC 현재 기존에 있는 CVC를 여기에 넣기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뭘 넣을 것인가? 제 생각에 펀드를 넣을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은 그 스페셜 퍼포스 비클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는 기존의 숫자 규제대로 자유로운 지배구조, 자유로운 캐피탈 스트럭처 자본구조, 자유로운 투자 대상인 자유로운 그런 SPV 구조를 만들고 그 SPV를 대기업 CVC 규제 샌드박스에 넣고 그 다음에 그 SPV 이내 아래에 CVC를 또 만들거나 그 아래 그냥 펀드를 결성하거나 뭐 여러 가지 펀드에 펀드를 결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약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될 거다라고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체계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만약 법의 규제가 좀 변화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률 시행령 등등을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제 토론 자료의 브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 장벽이고요. 근데 문제는 더 큰 CVC 활성화에 지장이 되는 건 비제도적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제도적 장벽이 사실 제도적 장벽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CVC 활성의 비제도적 그건 무엇이냐? CVC는 기업 입장, 아까 강신영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CVC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고 결국 다각화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코퍼레이트 다이버시피케이션 일환입니다. 그러면 다각화 전략의 일환인데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문어발, 뭐 기업의 그런 확장, 그다음에 금산분리. 크게 나누면 금산분리와 문어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별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이건 과학으로, 사이언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기존의 문어발 논리, 금산분리 논리를 CVC나 이런 분야에 적용하기 힘든가? 사이언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잘 활발하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 생각에는 인터널 캐피탈 마켓, 내부 자본시장이라는 개념인데요. 뭐냐면 애당초 우리나라 재벌이 왜 생겼냐 이거죠.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그룹, 다각화된 전략의 대표인 케이스가 우리나라 재벌인데 우리나라 재벌이 왜 생겼냐면 사실 자본시장이 인컴플리트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본시장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니까 자본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면 소위 말하는 투자 수익률이 0보다 큰, NPV가 0보다 큰 기업은 투자가 되고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자본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대기업 체제에서 소위 말하는 헤드쿼터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그 헤드쿼터에서 다시 돈을 뿌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그룹 구조인 거죠. 물론 자본만 그런 게 아니라 헤드쿼터에서 사람을 잔뜩 뽑아서 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헤드쿼터에서 사람을 잔뜩 뽑아서 밑에 내려보면 공채 구조가 되고요.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그룹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 시장의 실패로 인한 내부 시장의 발달, 내부 자본시장, 내부 노동시장 발달의 어떤 비즈니스 그룹의 논리적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캐피탈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일단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데이터 사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마켓을 디자인하는 학문적으로도 풀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실무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비즈니스 그룹 구조가 데이터 입장에서 좀 필요하고 그게 플랫폼이 문어발 뭐 이름 플랫폼 기업 이름을 말하긴 뭐한데 그런 회사들이 문어발이다 비판을 받고 있는 근거가 이런 데이터를 통한 내부 인터널 데이터 마켓, 내부 자본시장, 내부 데이터 시장을 근거로 한 다양한 사업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단순히 내부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에서 넘어서 이제 그걸로서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든다.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역량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해외 기업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문어발을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보고 문어발 확장이라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보고 금산분리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나 이런 데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앞서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가 있어요. 기술이 뛰어나서지만 사업 구조가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투자 수익률을 자기 생태계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발 구조가 지금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보면 어떤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해보죠. 삼성전자가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걸 이제 수익을 거두려면 하나하나 계약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이미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커머스도 있고 뭐 메신저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이런 뭐 다큐먼트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어발 구조로 다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걸 수익화할 수 있는 마켓이 있으니 처음부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외부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부 자본시장 이렇게 비즈니스 그룹이 생기고 다각화가 생긴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생산요소, 그걸로부터 인공지능의 생산요소가 생겨서 기업의 다각화가 더욱 필요하다. 그럼 기업이 어떻게 다각화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CVC라는 구조가 거기에 적합하다. 이런 논리로 비제도적 장벽을 우리가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심오한 개념을 7분 만에 이렇게 쏟아내셔서 여러분 다 이렇게 팔로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단 그 CVC가 현재 이 소위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막혀 있는데 규제들이 비효율성을 만들게 되는 것을 이제 피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 CVC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서 지금 시간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요하는 그런 개혁인데 이 개선을 위해서 SPV 같은 형태의 어떤 비크를 통해서 그 고통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CVC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제 그런 안 좋은 이런 선입견들이 과거 재벌에서부터 많은데 이것을 과거에 그 재벌이 발생할 수 있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인터널 캐피탈 마켓의 필요성에서 과거에서 그랬던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으로서는 인터널 데이터에 대한 어떤 니즈 때문에 기업이 다각화되고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의 구조가 CVC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왜 CVC가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가로 그런 부정적인식을 걷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원 연구위원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다른 분들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오늘 그 발제자분의 어떤 그 발표를 듣고 나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런 상세 통계가 우리나라 이제 향후에 CBC나 뭐 전반적인 벤처 생태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사실은 그동안 뭐 CVC 그럼 기본적으로 독립법인 CVC 이거를 대부분 다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오던 것들이 현실인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이 그 사업부 CVC라고 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인식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실은 전체 그 벤처 투자에서 한 30% 이상을 지금 CVC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CVC 자체가 해외보단 적지만 조금 더 이제 활성화까지는 안 됐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뭐냐면은 이게 그럼 과연 우리 벤처 생태계 현재의 투자 이런 활성화 정도가 과연 정말 이게 우리 벤처 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CVC라고 하는 게 이런 독립법인이나 펀드를 통한 투자, 기업의 펀드를 통한 투자라고 하는 CVC가 이게 벤처 생태계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회수 비중 중에 M&A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하나의 바로메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지 M&A를 통한 회수라고 하는 벤처 투자의 중에서 M&A를 통한 회수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냐라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CVC의 그런 직관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이 구조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CVC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사실은 뭐 다른 부분보다는 M&A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CVC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M&A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벤처 생태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CVC를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CVC의 목적은 아까 발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켓 센싱이 기본 1차적인 목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향후에 이제 M&A를 염두에 둔 그런 그 실물 옵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VC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M&A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발표하셨던 자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M&A 중에서 CVC가 사전에 투자한 기업들의 비중을 본 거고 CVC가 투자한 전체 중에서 과연 기업이 M&A를 통해서 그런 걸 인수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는 보통 보면 그게 10에서 15%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보면 CVC가 예를 들어서 마켓 센싱 기능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다 M&A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CVC가 기본적으로 재무적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도 그런 CVC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CVC가 활성화돼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한 국가의 벤처 생태계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VC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글로벌리 봤을 때 해외 특히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통적인 VC 말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벤처 생태계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AC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이른바 이제 올터너티브 VC라고 해서 뭐 CVC라든가 뭐 국부 펀드라든가 크로스오버 투자자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이 벤처 생태계 후기 단이나 뭐 전반적인 그런 그 투자 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벤처 투자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화해지고 있다. 두 번째, 다른 벤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꺼지면 다 뭐 펀딩이 안 되기 때문에 철수를 하거나 그렇습니다만 CVC는 좀 스테잉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이 줄었지만 CVC는 그 줄어드는 그 비중이 좀 약하다. 그래서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발제자의 발표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민간 VC라고 하죠. 일반 그 CVC 아닌 그냥 일반 VC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AC도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VC도 이 부분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게 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CVC 활동이 우리나라의 M&A를 통한 회수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가 전환되는 그 관점, 그 기점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의 중재 조정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의 VC들이 단연간의 투자와 핵수 경험을 통해서 대기업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게 가능성 있는 그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하고 그 방향으로 기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처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기업 네트워크 있다 보니까 당연히 M&A를 통한 회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민간 VC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큰 흐름 안에 녹아 있어요. 물론 훌륭한 VC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그런 출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거의 다 됐네요. 미국의 경우 보면 80년대까지는 우리랑 똑같이 M&A를 통한 회수가 20%. IPO를 통한 회수가 80%였던 시장이었어요. 미국도 IPO를 통해서 회수를 했어요. 80년대까지는. 그런데 90년대 초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M&A를 통한 회수가 비중이 늘어서면서 지금은 당연히 이게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구조로 변한 거죠. 즉 회수 시장 구조는 불변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업 그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실 뭐 CVC 관련 그런 그 정책적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뭐 아까 그 발제자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일반 지주회사 관련 CVC 규제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약간 중견기업들도 일반 지주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 주체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역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견기업들은 상호출자 제한 집단의 영향을 그런 규제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주회사라서 조금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를 겨냥한 그런 규제 체계가 이제 거기에 지금 같이 엮여가지고 있는 셈이니까 이것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이슈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스스로 7분 오버하셨음을 소리로까지 보여주시는데 정말 근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저희가 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M&A라는 측면에서 아직 그 비중이 낮다. 물론 이게 사실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실은 좀 마음대로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고
M&A 비중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15%까지 해외 정도 이상으로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전 사실 이 부분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해외도 80년대 M&A가 20% 비중밖에 안 됐는데, 더 훨씬 더 지금 이제 M&A가 더 중요한 사실이 아웃풋의 이제 비클이 되었는데, 형태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VC들도 지금 앞으로 그러한 것을 겨냥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을 좀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해 주는 체질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러려면 말씀드린 좀 부정적 인식이 걷어지고, 그리고 그런 규제들 좀 줄여야만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 저희가 정말로 어떤 선진 미국 같은 형태의 이 투자 형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진일보하는 형태적 진일보하는 부분의 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주 인사이트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국벤처투자벤처금융연구소 김선영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용련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에 관한 이제 행태 분석부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셨고, 저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뒤로 이제 뺐었는데요. 토론에서 이제 뒤로 좀 배치를 했었는데, 박용림 박사님께서 이제 행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한국벤처투자가 가지고 있는 빅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모태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이제 운용사들이 데이터를 이제 기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미흡 하나만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IVC하고 CVC로 이제 분류를 해서 다 살펴봤더니 IVC보다 물론 CVC가 출발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업력이 좀 짧고 규모가 이제 종업원수 같은 규모가 좀 작은 것이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데 박용림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것 대비 이제 운용하는 자산은 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작은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 그 종업원 수만큼의 차이만큼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을 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CVC가 큰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좀 짧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운용 이력을 쌓기 위해서 공동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공동 이제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제 과정 속에서 투자하는 이제 행태를 살펴보면 CVC의 정책 자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CVC들이 재무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VC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일부분은 모기업이 이제 100% 출자하는 모기업의 전략적 어떤 시너지 창출을 위한 목적의 펀드가 한 일부분이라면, 이제 그것 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운용적인 측면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정책 자금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좀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운용을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는 이제 전년도, 후년도 약간 1, 2년, 3년 이런 이제 단기제표이기 때문에 살펴보기가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것과 그 앞에서 강신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발제 자료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제 접목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CVC에서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재무적인 투자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신사업 창출이라든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낌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목적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VC들의 이제 투자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주목적 투자는 사실 그 분야에 어떤 시드를 뿌리는, 그냥 말 그대로 벤처 자금을 뿌려가지고 이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 그냥 기여했다, 이바지했다, 이런 이제 위로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주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한 60%가 되는 풀려져 있는 영역에서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우리나라 IVC의 보통 이제 투자 패턴인데, CVC는 상대적으로 IVC보다 주목적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볼 때, 물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를 위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에
천명으로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수익성이 조금 낮은데 그럼에도 그러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박용림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안정적인 그런 유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VC 투자에서 우리가 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앞에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과 그리고 이제 M&A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이제 이 M&A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강영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 이제 매년 말에 벤처 천억 기업 리스트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통계에서조차도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매출 천억을 달성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면서 매출 천억 달성 이전에 대기업에 이제 인수합병이 된 벤처 기업들은 통계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CVC 투자가 중요하고 M&A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벤처 성장 과정 속에서 인수합병이 매우 중요한 요소 회수 전략으로 출구 전략으로 대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대기업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무서움,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VC가 상대적으로 IVC보다 전략적 투자를 많이 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을 좀 육성 발전시켜서 모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노력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조금 정부의 어떤 지원보다는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안정성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CVC가 모기업과의 벤처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서 이 성과의 일부분으로서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말씀하셨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함으로써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 벤처 기업들도 홍보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좀 창업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CVC들의 소위 말하면 그 순기능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익성이 낮아도 주목적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미래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해줄 수 있을 거고, 네, 그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책 스스로가 좀 우리 스스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잉 조심을 하다 보니까.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고 좀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정말 우리 스스로 자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케이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실제 정책 당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의 서성태 과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앞서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다들 강조하신 게 일단 그 우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이제 CVC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만 그 또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여러 선진 사례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제도적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 인식, 뭐 기업 문화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아직 CVC가 제대로 자리 잡는 데 좀 그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CVC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아직도 조금 저희가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 게 이제 67페이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나눠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먼저 펀드 그 CVC 펀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CVC에 투자를 받은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 정부의 역할 마지막으로 그 제도적 장벽 해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펀드 조성 확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정부의 정책 그 금융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CVC가 좀 더 펀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더 빠른 속도로 그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조성된 펀드를 또 이제 적절히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CVC 간의 이제 그런 경험이나 그 스타트업들을 공유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그 네트워킹 활동도 좀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제 엑시스를 할 거냐가 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 회수 시장도 좀 정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제도 개선도 그 있었지만 저희가 그 세컨더리 펀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이제 시장이 원활히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정부 R&D나 그 이런 그 정부 예산 사이드의 그 민간의 역할 그리고 CVC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해서 저희가 인발브에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팁스라는 중기부에서 운영하시는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그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CVC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발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CV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그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우선 그 본인들 모그룹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문제를 내걸고 그 스타트업을 이제 그 찾는 경우도 있으시고 본인들 삶 영역하고 관계는 없지만 또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 또 그 신산업을 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업들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일단 어떤 그 첫 번째 케이스는 그 대기업의 그 수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 매칭이 되면 그 대기업과 중소 벤처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R&D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그 스타트업 그런 부분 그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CVC가 그 주도해서 나가는 부분이라면 스타트업이 이제 주도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정부 R&D를 그 민간의 시장 사이드에서 좀 더 효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 CVC가 투자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본질적으로 그 시장 그 CVC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아까 그 이스라엘 사례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국내 시장보다는 좀 더 이제 해외 시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오늘 그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그 CVC 규제 개선안이 정부안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 그 외부 출자 40%, 해외 투자 20% 제한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해서 50%, 30% 그 완화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 그 제도 개선안 결국 이제 그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인데 또 그 정무위 윤창현 의원께서 또 발의를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그 이 국회에서 좀 더 이제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중에 또 하나의 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벽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PO나 아니면은 그 기존의 그 신주 투자 의무나 뭐 자본 유동화 펀드나 뭐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그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엑시스를 가로막는 이런 요인들을 조금 더 찾아서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뭐 펀드 규모의 그 확대 그리고 이 각종 지원 사업에서 CVC의 활동폭을 넓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고려해 주시고 계신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셨고요. 특히 뭐 반가운 것은 외부 자금 조달 그 펀드를 40%와 해외 투자 총 자산을 20% 허용해 주는 것을 각각 10%씩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 주신다고 하신 것 상당히 좋은 뉴스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확대되고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속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서 된다면 좀 더 업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토론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이종우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CVC랑 M&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 이종우입니다. 예, 지난 8월 말에 그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저희가 CVC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말씀드린 바 있었었고 이에 대해서 벤처투자의 주무부처로서 이 책임 있고 그리고 내실 있게 이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발제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단서 내지는 그런 분들 주셔서 저희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롯데벤처스를 비롯해서 저희가 그간 상당히 여러 그 CVC 업계 분들하고 계속 가르침을 청해 주실사 찾아뵙고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와 계신 교수님들과 다른 전문가분들의 명함을 얻었으니 더 열심히 또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CBC 관련된 내용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꽤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부분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보통 흔히 말하는 CBC라고 하면은 지주회사 CBC, 일반 지주회사 CBC, 현재 대한민국에 12개사 있는 거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대기업, 그러니까 비금융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그런 VC들을 의미하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융권도 포함시켜서 말씀하신 경우도 좀 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5대 금융 지주들이 전부 다 VC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CBC의 범위가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CBC 이런 의미에서 CBC 안에서 또 재무적 투자를 주로 하시는 그런 데들은 또 CBC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VC 업계에서의 목소리도 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접근을 해야 이게 좀 더 그 CBC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유의미할 것인지 그리고 내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찾아뵐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제 그리고 더 진보된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주무과다 보니까 지금 이미 뭐 말씀하신 내용들 다 지금 다루고 계신 내용이고 좋은 참고하시고 뭐 그런 고민점을 또 이렇게 쉐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오늘 토론자들 좋은 코멘트 들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거 한번 간단히 좀 코멘트 해주실까요? 우리 노규순 팀장님부터. 네. 네, 뭐 되게 많은 이제 내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해외 그 기업들 그러니까 CBC 조직들하고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런 데로 좀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좀 눈높이를 한 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는 국내 CBC들은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일단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게 비단 그 국내 수준을 좀 넘어서서 가려면
국내 안에서의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해외 케이스들에 대한 스터디들, 그 다음에 그 해외 스타트업들하고 저희가 컴피티션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좀 논의가 더 많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내부에서 규제 얘기하기에는 말씀대로 결국 해외하고 소위 경쟁 문제잖아요. 지금 뭐 저희가 내부에서 뭐 플랫폼 기업도 규제 얘기하면 나오는 게 해외 기업들은 그런 규제 없이 펄펄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래놓고 해외 경쟁 언제 하냐 이런 얘기인데, 대통령께서도 말씀대로 이제 글로벌 얘기를 올해 또 천명을 하셨는데, 정말 글로벌하고 경쟁하려면 저희가 가뜩이나 사이즈도 작은데 규제 때문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한번 다시 한번 또 해주셔서 눈높이를 다시 한번 저희끼리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예, 강 교수님.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 연구에서 썼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C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는 일단 크게 그 기업이, 그러니까 비금융업 일반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가 이제 사내부서 CVC에 해당하고요. 독립법인 CVC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저 조작적 정의를 했냐면, 창투사나 신기사나 투자 활동을 하는 기타 형태의 여러 법인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컨설팅업으로 인가를 내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데요. 이 투자 회사들의 대주주를 정보를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대주주가 비금융업 일반 기업인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도 다시 저 벤처 캐피탈들 VC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은행은 저희 연구에 저 그 독립법인 CVC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I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근데 대주주가 아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CVC로 코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무적 목적의 독립법인 CVC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이제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 목적의 독립법인 CVC로 저희가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구마다 정의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주주를, 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림 박사님이나 기타 다른 여러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시장에서 전체로 보니까 독립법인 CVC, 저희가 흔히 아는 창투사나 신기사보다 사내부서 CVC의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회수 시장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대기업이 해줄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스케일업과 M&A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케일업과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사내부서 CVC의 활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부서, 즉 이 기업들이 본계정 투자를 통해서 후기 단계 투자를 확대를 해야지만이 중간 회수 또는 M&A를 통한 회수로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사내부서 CVC, 즉 기업들의 본계정 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즉 대기업에 있는 현업 담당자들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면서 스타트업도 득을 보고 대기업도 득을 보는 이게 상생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게 제대로 설계가 되는, 제대로 작동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VC 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픈 이노베이션, 대기업,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그렇다면 당연히 민간 VC를 활용한 외주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팀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참여에 민간 VC가 좀 하는 역할들을 좀 더 확대를 한다면, 민간 VC를 통해서 초기 기업들이 대기업과 좀 더 협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 후기 투자를 이제 대기업 중견 기업들의 CVC, 독립법인의 형태든 사내부서의 형태든 이어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M&A 시장 활성화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런 가능성을 본 것이 저희 연구팀의 결론이고요. 물론 아직 저희 우리나라가 아직 CVC 투자라든가 M&A에 있어서 아직은 좀 뭐 선진 금융 시장에 비하면은 초보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갈 길이 멀지만 지금 5년간, 16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데이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일부 이런 모습들,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노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연구도 글로벌로 확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 민간 VC의 역할이라든지 결국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들에 대해 전반적인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도 플로어에서 한번 질문, 혹시 정말 오늘 이 질문을 안 하고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분들 한번 질문을 한두 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파이낸스 증권부 이서영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사실 정부 발표로 사실 이제 외부 이전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금 외부 자금 펀드 비율이 조금 늘어났는데 아까 박용린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이 늘어나도 중견기업과의 차별 문제는 지속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 조율을 하실 생각이나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의 일단 과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우선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그 사실은 이거 외국에는 없는 규제 맞습니다. 그 40% 20% 규제가 원래는 그 당초에 저희가 CVC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때 그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 타인 자본을 활용한 그 지배력 확장 문제, 금산 분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 그 정부 부처들 간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7월 달에 저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전부터 이 경제정책 방향 발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논의를 거쳐왔었고 부처별로 입장이 조금씩 이제 다른 걸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선까지 조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앞에서도 토론자들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건 정부의 입장은 아니고 저희 부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플로어에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더 완화되면 좋을 텐데 또 우리 과장님 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이렇게 피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더 없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저 강신영 교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그 CVC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현황 조사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 CVC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네 가지가 아까 강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오너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인력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저는 제 소개가 빠졌군요. 저는 이제 창업진흥원의 창업 도약실을 맡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접점에서 일을 하고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창업 기업들한테 새로운 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견 기업이 핏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업부의 과장님이나 또 우리 중소기업부에 계시는 또 이 사모님도 와 계시지만 결국은 이 제조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견기업들과의 어떤 매칭을 자꾸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견기업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독립적인 어떤 회사를 만들든 아니면 사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그런데 중견기업은 그럴 만한 어떤 사이즈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제가 활동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이 짧은 CVC 기간 동안
중견기업의 어떤 활성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사례도 사례지만 이게 중견기업과 함께 어울려지는 제조, 매니팩처 분야가 아마 좀 이렇게 더 활성화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제조 산업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었습니다. 필드에서.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말 우리나라 제조업이 상당히 사실 위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어떤 중견기업의 어떤 CVC로서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해 준 것도 정말로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정책에서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예, 우리 과장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늘 그 말씀 그 토론자들께서 이제 구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견기업 얘기가 이제 그 이렇게 명시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았었는데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중견기업 오너분들이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그 성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후배 기업인들한테 이제 전수해 주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중견기업인들이 모인 펀드 그 CVC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경남 지역에 이제 라이트하우스 인베스트먼트라고 그 경남 지역 그 조선업 기자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기업 그다음 조선 기자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15개 기업이 모이셔서 만든 펀드가 있고 그게 이제 보통 그 펀드를 조성할 때 뭐 기업인들이 한 20억, 30억 이렇게 십시일반 내에서 이제 조성이 되면 그걸 이제 그 기업 중견기업 오너들이 이제 본인들의 경험을 자꾸 이제 전수를 해 주려고 하고 오너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그 내부의 직원들도 이제 그 투자 받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잘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쪽에서 이제 그 본인들이 뭐 저 선박 항만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회사였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유로낭 벤처를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 어떤 투자자 단순한 투자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 대 사람 그리고 그 어떤 그 이게 전략적 목적하고도 맞춰질 수는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본인의 성공 경험을 전수하고 싶어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좀 더 그 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바람직한 모델로 가는 경우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잘하는 데들은 사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도움들이 그렇게 뭐 필요치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전체적인 그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좀 부족한 그 부분들의 역량을 채우는 데 좀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게 좀 더 전파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생각하던 벤처 생태계가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 저희가 1단계를 지나 정말 2단계, 3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더 발전된 주제를 얘기한 건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은 역시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결국 언젠가는 발전할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뭐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의 이런 이미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좀 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더 속도를 높여야만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전폭적인 지원과 그리고 CVC가 좀 더 빨리 발전을 해서 제도가 좀 더 규제가 좀 더 완화되고 발전을 해서 보다 나은 우리 기업 창업 생태계가 구성되어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당히 정말 오늘 훌륭한 토론자들 모시고 질적인 토론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드밴스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오디언스 감사드리고 토론자분들 바쁘신데 그리고 발제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나누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CVC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신영 발표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리포트는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영상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자료집은 지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